원장님, 저 내일 드라마 촬영해요 하시는 연예인 분들이나 멍이나 붓기, 불금증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하실 때 응급하게 예뻐져야 할 때 찾아오시는데요. 예뻐져라, 예뻐져라. 아이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리고 모공 좁아진다, 좁아진다. 네, 환자분은 지금 얼굴 색깔이 좀 칙칙하기 때문에 우리 티타늄 리프팅 시작해볼게요. 붓광대 치고 우리 이중턱 없애고 예뻐져라 예뻐져라 얼굴 톤업 톤업 뿌띠 뿌띠. 안녕하세요, 요즘 의사 이종민입니다. 요즘 여배우나 아이돌들 최애 리프팅이 티타늄 리프팅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걸까요? 한마디로 응급하게 예뻐져야 할 때 찾아오시는데요. 원장님, 저 내일 드라마 촬영해요 하시는 연예인 분들이나 멍이나 붓기, 불금증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하실 때 응급 상황일 때 바로 해드리 되는 시술입니다. 근데 이제 우세라나 써마지 같은 다른 시술도 많은데 왜 티타늄 리프팅을 더 찾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존 리프팅 시술들도 물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최종 효과가 나타난 데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하지만 티타늄 리프팅은 시술하자마자 쫙 올라붙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한 번에 세 가지 이상의 효과를 보는 올인원 시술이기 때문입니다. 얼굴 처짐을 올려주는 리프팅, 모공을 조여주는 타이트닝, 톤을 밝혀주는 블라이트닝, 이렇게 한 번에 세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울세라 써바지 일반적으로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게 정말 진짜 레이저 리프팅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울세라, 텐세라, 슈링크는 초음파 장비로 지방층과 근막층을 자극해서 얼굴 윤곽을 올려줄 수 있어요. 써마지, 인모드, 올리지오 등은 고주파 장비로 진피층으로 들어가서 탄력, 모공을 조여줄 수 있고요. 편의상 레이저 리프팅 장비라고 불릴 뿐 진짜 레이저를 사용하는 장비는 바로 티타늄 리프팅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의 장점은 티타늄 리프팅만 가질 수가 있어요. 티타늄은 세 가지 파장의 레이저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피부 전층의 에너지를 골고루 다 넣어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써머지가 들어가는 진피층에도 들어가고 울세라가 들어가는 지방층과 근막층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써머지랑 울세라, 즉 울써머지 효과를 다 얻게 됩니다. 게다가 멍이나 붓기, 붉은증이 거의 없어서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 가서 세수나 화장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 기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시술이죠. 울세라는 또 많이 아프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마취를 하거나 수면 마취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무섭거나 수면 마취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티타늄 리프팅이 정말 안 아픈가요? 티타늄 리프팅은 크림 마취도 안 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리프팅에 비해 정말 적은 편이긴 합니다. 저도 실제로 했을 때 크림 마취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이 금색 부분. 오, 차갑네요. 그죠? 이 장비 헤드에는 사파이어 컨택 쿨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저를 피부에 넣을 때 처음에는 뜨거운 줄 몰라요.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피부에 열이 점점 쌓이면서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뜨거움을 잘 느끼시는 분도 있고 둔감하신 분들도 있는데 개인차가 있고 임플란트나 치과 교정 중인 분들은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저희가 미리 전처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털이나 피부 착색이 있는 분들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에너지 조절이 가능하니까 수면 마취를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시술 전에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게 또 있는지? 있죠. 상처나 얼굴 염증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염증 치료를 먼저 할 것을 추천해요. 얼굴에 멍이 있거나 스킨 부스터를 포함한 주사를 맞은 지 일주일 이내라면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장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올인원 리프팅을 위해서는 스틱 모드와 SHR 모드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에 스틱 모드를 이용해서 피부 깊숙이 에너지를 넣어요.
이렇게 딱딱 쏘아서 넣어주는데요. 그 다음에는 SHR 모드로 바꿔서 좀 더 얕게 에너지를 넣어드리는 건데요. 모공을 조여주고 얼굴 전체를 확 밝혀줍니다. 사람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가 달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시술 시간을 보면 30분 이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 안전하고 효과가 좋아서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시술이에요. 제가 실제로 경험상 원하는 곳에 지방을 줄이고 탱글탱글한 달걀형 얼굴선을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살이 있어서 심부볼이 두둑하거나 턱살이 많아 이중턱이 있거나 앞광대 살이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고민이신 분들, 목주름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 얼굴 라인이 울퉁불퉁하거나 얼굴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 살이 너무 많은 경우인데요. 울세라나 슈링크 혹은 윤곽주사 등 지방을 줄여주는 시술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 50대 후반 이상에서 리프팅 시술이 처음이신 경우인데요. 이미 깊은 주름이 생겨서 필러나 거상 수술이 좀 더 만족도가 높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요. 개인의 피부 상태와 노화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또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와 면밀한 상담을 하고 나에게 맞는 시술을 정확한 방법으로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케어 같은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 복잡한 케어는 아니지만 사실 있어요. 시술 직후에 세안과 메이크업 등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하긴 한데 레이저 시술이다 보니까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시술 받아서 얼굴도 밝혔고 당겼고 조였는데 자외선으로 모두 망쳐버릴 순 없잖아요. 적어도 2주 이상은 꼭 선크림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시술 주기나 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기간은 보통 한 번 시술 시 6개월 정도고요. 한 달 주기로 3번 정도를 진행을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시술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3번을 받아서 좀 더 길게 유지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부작용은 그러면? 많지는 않지만 화상이나 붓기, 붉은증과 같은 레이저 자극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 이후 혹시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예뻐져라 예뻐져라 뿌띠 뿌띠. 오늘은 티타늄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티타늄 시술 과연 해도 될까? 이런 선택하실 때 혹은 시술 후에도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